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방송을 했습니다. 일이 2층 끝나서 일단 방송을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저지아이즈 사신의 유언. 오늘 이제 6장 초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미니게임 한번더 해보도록 하고요. 미니게임이니까 이게 뒤보자. 아직 멀었네 이거. 책임 전관을 달아주자. 일단 이것도 올려줍시다. 일단 쌍유 다이큐라고 돈을 좀더 벌도록 할게요. 미들 코스 스탠다드 롤. 이게 또 뭐지? 금색 코르냐 걸리면은 돈이 떼돈 벌으니까. 게임은 스타트다. 자, 아참, 레벨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레벨을 봐서 어디 가야지를 봐두도록 하고, 어디 가야 보너스 칸이 있고, 어디 가야 이제 안 좋은 칸이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칸. 일단 아이템 획득. 3만 아이템. 일단 여기 칸들은 나중에 뭐지? 보너스 있잖아요. 보너스 나오고 뭐지? 보더라. 그 스킬을 올려서 뭐지? 주사위에서 보너스 하는지 그런 거 얻었을 때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주사위에서 너무 모자라다. 여섯 칸, 어디로 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다. 선물 받아야지. 오, 저기 별 3개짜리. 별색짜리는 지금 가면 안 된다, 주인. 2만. 코로냥 만나러 가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까지 딱 좋네. 이마다. 네 칸, 잠깐만, 네 칸. 하나, 둘, 셋, 넷. 위로 가자. 3턴인가, 피킹인가. 아, 3턴이네. 3턴이 짜증나는데. 3턴 할 때는 엄청 천천히 움직인다. 한번 실수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턴은 차근차근 차근차근 해야 된다. 오케이. 킹코로냥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나무 좋다, 육나무 좋다. 육나무 좋다, 육나무. 싸, 코이. 에고, 씨, 싸워드네. 그나마 별 하나니까 다행이네요. 어? 쿠로냐 가시냐? 쉿. 인마를 쓰러뜨려서 클리어하지 않으면 거리로 돌아왔을 때. 오씨. 그럼 뭐 무조건 지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나마 별 하나 다행이다. 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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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그나마 쿠로냥은 안 나타났군. 아, 쿠로냥은 안 나타났군. 브론즈링, 오케이. 잠시만요. 그다음에 킹코로냥. 아,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6이 나온다는 얘긴데, 6. 5, 하나, 둘, 셋, 넷. 오! 코르냥, 코르냥, 코르냥. 비버 타임. 자, 코르냥 모드는 다 누리고 가야죠, 누릴 거. 일단 3턴까지는 이제 전부, 이제, 보너스 타임이라, 그니까, 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3턴 동안은, 앞으로 3턴 동안은 무조건 코로냐 타임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다 누리고 가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범위 공격인 원무로 아, 다는 못 파겠지만 그래도 많이 벌었다. 와우. 그다음에 어떤 칸수가 적게 났어 좋지? 칸수가. 아, 6이나 났냐 또. 여기로 갈까? 밑으로 갈까? 아니면은 하나 다른 장소 하나 한다고? 3 2 아 무조건 이리로 가야 되네.
곱하기 배틀. 오케이. 이번엔 답하기 보자. 38개. 플라스틱 게이트가 잘 파괴가 안 되는구만. 오, 그닥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자. 위로 가야지. 출입구 쪽 가깝게 가죠. 셋. 넷, 다섯, 여섯. 날려버리 배틀. 아. 오케이, 한 번에 3업 쓸었고. 50. 40만 벌었네. 40만 벌었네요. 이제 코로나 양보도 종료. 빨리 골인하자. 이제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골인. 얼마나 벌었으려나. 아까 40만에서 5, 42만 42만 1000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만 하고 이제 다른 일을 보러 갑시다. 오씨, 여기 오씨 벌써 코로냥 여기 있네. 일단 저쪽으로 가지 말아 있어요. 어차피 절로 안 갈 거지만은 뭐. 거기다. 아. 둘, 셋, 넷.
아, 이거 레이건? 레이건이 쉽지. 이건 일단 쉬운 미션이네요. 극상 고양이 캔. 뭐, 이거 어차피 만엔 환급 아이템. 근처에 있지. 그러네요. 카무로시의 무법자 크로냥. 크로냥은 각 코스마다 한 마리씩 등장하는 방해꾼 캐릭터입니다. 크로냥은 미들 코스와 롱 코스에 등장합니다. 크로냥과 접속하면 그 시점까지 획득한 모든 아이템을 압수당합니다. 아이템 빼앗은 크로냥은 VR 카무로초 어딘가 다른 칸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친 크로냥을 쫓아가 접촉하면 배틀이 발생합니다. 이 배틀에서 승리하면 빼앗긴 아이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보너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배틀에 등장하는 보라색 적을 쓰러뜨리지 않고 배틀을 종료하면 새로운 크로냥 한 마리 등장. 아까 그거죠. 어쨌든 오히려 부딪히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은 오히려 부딪혀서 자신 있으면 부딪혀서 이제 다시 빼앗아서 얻는 방법도 있고 보너스를 얻는 방법도 있겠네요. 하나. 아. 아이템 다 뺏겠지. 그럴게요. 오케이. 니 어딨냐? 잡히면 치기 빈다. 어, 저기 있네. 그러면 일로 간다는 얘기네. 오케이, 추색 보너스. 자, 하나, 둘, 셋, 넷. 3하고 5가 안 걸리네. 3하고 5가 안 걸립니다. 이마다. 아이씨. 걸리지 말아야 될게 걸렸네. 맞으냐? 하나, 둘, 셋. 1이나 6. 이마다. 에이씨. 둘. 그래. 여기서 추사의 찬스 획득 가자. 더블 스틱. 일단 25,000 아이템 받고, 오 늘어났다. 수사에서 늘어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1만 안 걸리면 된다. ここ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딨어? 아, 둘, 셋, 넷, 오안 걸린다. 오, 아, 하나, 둘, 사. 일단
3하고 5가 안 걸린다, 또. 오케이, 주사위 플러스 2. 아, 에이씨. 3, 일단 3, 무조건 3. 에이. 플러스 2 된 거 좋은데. 하나, 둘, 셋, 넷. 일단 4. 4 이상. 아이씨, 미친. 에이. 주사에서 바로 왔더만. 하나, 둘, 셋, 넷. 5나 6. 아, 뭐 이렇게 주사의 수가. 아, 그 마이너스 2만 걸려. 하나, 둘, 셋.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로 가자, 일단. 황금 코로냥.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피버 타임. 요시, 코로냐 모두라. 근데 문제는 주사위스가 너무 없다. 근데 문제는 주사할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조건 6을 나와야 돼, 6. 오, 6 나왔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주사할 수는 다 먹어서 안 된다. 이번에 좀 벌이가 안 좋다, 좀. 원래 아이템 뺏은 거 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주사위 수가 모자라니까. 에이, 버리가 좀 현자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주사위 운이 안 좋아서. 역시 이거는 주사위 관련 스킬을 좀 올려야 돼. 자, 이제 그만하고. 알거든요. 호랑이 떨구기. 싹꺾기. 발경. 역시 길을 모아야지.
저스트 발경으로 길을 좀 봅시다. 일단 여기 다음에 음식 다 재패했나? 여기 베테 치킨은 다 재패하자. 아, 그러면은 베테 치킨도 음식 다 재패. 아따 씨. 발경. 너도 발경 맞춤 봐라. 그런가? 오, 다 찼네. 오, 뭔가 메뉴 추가라. 레전드 스마일 버거? 그래. 새 메뉴가 추가됐으니 먹어야지. 그럼 여기도 다 재패. 음식 어쩔건데. 그래서 어쩔건데. 어디 보자. 아, 진짜. 진짜 적들 이래서 씨발 기본성 관련해서 짜증나. 이거 적들 인카운트가 엄청 늘어나니까. 이거 어쩔 건데. 그래서 자, 그러고 보니까 아, 저기 있구나. 아, 혼다 있었구만. 어, 안돼. 헛돌 사커키.
얼쭈구리 얼쭈구리 어쭈구리 오우 씹 어우 아이템 먹었다 아 오, 이겼다. 아우, 씨. 아, 씨, 진짜, 빡치게 하네, 저거. 어이씨, 쟤. 어이씨, 실패했다. 아, 못할 게이지, 씨. 체력 게이지 깎아오네, 저 인간 때문에. 여기 산화짱과 데이트인가? 야가미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 드디어 데뷔한 거야, 산화? 오, 에피판. 이제 사무소에서 들을 수 있겠군. 네, 선물을 주자. 감도로 올려야지. 그 다음에 오늘은 게임센터 크레인 게임. 그래, 나도 뭐야. 왠지 스토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니가 더 야, 넌, 넌 시, 찐따 오덕 패션이잖아. 김탁구를 감히. 대놓고 할라, 대놓고 다 하겠다는 건데? 저 찐따 오덕 새끼 대놓고 다 하겠다는 건데?
우리 집 와라. 우리 집으로 가자. 야, 그거 아니다. 너 김칫국 마시지 마라. 뭘 기대한 거야? 오, 산화 수제 음식. 맛있어. 맛있쩡. 야, 그건 너무 오바이냐? 재능이 있었구나. 왠지 저거 나를 주제라 놀아 같은데. 있다라면 아니고 없지. 사진 찍어줄까? 데이트는 여기까지. 늦기 전에 돌아가렴.
사실은 거기 뭐지? 우리 집 자고 갈래? 하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되지. 미성년자 건드는 건 아니지. 이거 또 얘기가 안 좋은데. 하하. 아, 역시 스토커네. 역시 진성 스토커도 아닌 것 같다. 친밀도 업. 일단 사나와의 데이트는 이걸로 끝. 그나저나 이거 체력 좀 해야겠는데. 또 만들어줘. 왔다. 호환도 많이 오른다. 맞잖아, 체력이 얼마 없다. 빨리 끝내야겠다, 체력이 얼마 없다. 맞다 좀. 홈런은 아니네. 이놈의 기관성 귀찮아, 진짜. 이라시아이마세. 어디 보자. 잠깐만, 여기 알겠지? 응? 넌 뭐야? 네가 죽는 건 너다. 죽는 건 너다, 씹새야. 발경. 마운트.
야가미です. 어, 그렇군. 사채업자. 어, 브랜드 이벤트네. 브랜드 이벤트는 말 올려놓으면 좋지. 받을 수 있는 일화가 늘어나니까요. 아, 아이고, 씨. 아, 야감상. 하이. 에? 어차피, 뭐, 그쵸? 또, 뭐냐, 기본승이 또 그거 하면은, 기본승이 또 뭐냐 도와주세요 하면은 씨 알아서 인카운터는 높아지니까. 자 그러면은 마도카랑 연사하러 가자. 마도카 지명하러 가자. 요시. 나. 아이고, 술고, 아, 야, 마도카랑 하려면은 술 늘려야 되는구나. 아, 마도카랑 만들 때는 수, 해독, 술 마시지 말아야겠다. 아이고, 쉬한다. 아, 3층 있지, 3층. 3층에 가서, 3층 가서 마저크 가자. 그 빚쟁이한테 사채업자가 나와서 위례를 받자. 사채업자한테. 응? 사나야? 난감하군. 난감하네. 아, 선택지 잘해놨나 보다, 여기서. 야가미상. 난감하네. 어우, 취한다. 여기는 나중에 필요하겠구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금고에, 금고에 여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여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아직 음식 재패라. 뭐야? 카이토 여기 있어? 근데 저 회사 뭐야? 뒷소문이 안 좋은데? 그러게. 아무래도 아다치네 정보가 수상한데 좀. 아참, 여기서 일단 음식 좀 먹어서 체력 회복 좀 합시다. 이거 다 재패했구나. 아, 맞다. 알프스. 카페 알프스를 안 갔다. 오케이. 이미 3벌은 있지. 아뜨 그러나. 잠깐만, 일단 얘랑. 사가라. 알프스 거기 감별해? 나보고 바리스타대라는 거야? 바리스타라는 거야? 자, 고미와 산미. 고미는 쓴맛, 산미는 신맛. 어려운 건 풍미란 개념입니다. 그런 것 그렇군. 정미가 없더라. 도라자, 블렌드, 모카, 과테말라 네 가지. 도라자는 쓴맛 중심이고 농후한 풍미를 지녔다. 산미가 거의 없더라. 블렌드는 뭐야? 향과 쓴맛이 강하더라. 모카는 풍미와 쓴맛, 그리고 허르티하고 강한 산미. 과일 같은 산미가 있어 쓴맛과의 밸런스가 좋아서 달콤한 향과의 조화가 매우 좋답니다. 산뜻한데
쓴맛이 강한 게 이게 아까 그거였지? 쓴맛이 강하니까 토라자 쪽 아닐까? 잉? 블렌드야? 참가해본다. 자바 로부스타 쓴맛 위주의 깊이는 달콤함. 아, 향과 아까 그거지? 블렌드가 맞다. 향과 쓴맛이 강하다 했죠? 강한 산미를 쓴맛이 좀 산뜻해. 강한 산미를 그러면은 과테말라네, 과테말라. 어이, 뭐야? 자메이카야? 풍부한 풍미야. 아이고, 이런. 이거 설명을 좀잘 봐야겠네. 일단은 체력부터 채우자. 음식은 다 재배하자. 일단 여기 음식 다 체크하고 참가해본다. 과테말라 토라자 자메이카 자바 로부스타 과일 같은 산미. 토라자는 쓴맛 중심, 농후한 풍미, 산미가 거의 없다. 코르치는 강한 향, 뒷맛 산뜻, 산미가 작고 보리를 볶는다 농후한 맛. 일단 밸런스 있는 맛이라는 거네요. 쓴맛이 강하지만 적당한 풍미. 아까 그거지 이게? 자바 로브스터인가 그거였냐? 오, 맞았다. 이거 세 번을 맞췄는 데인가? 그럼 여기서 세번다 해보지 뭐. 토라자 블렌드 자바로프트 블루마운틴. 토라자 쓴맛 중심, 농후한 풍미, 산미가 거의 없다. 블렌드는 향과 쓴맛이 강해서 눈이 번쩍뜨게 한 맛. 산미가 적고 아까 했죠. 블루마운틴은 원두의 왕이라 불리는 커피 원두의 왕도. 향은 고급스럽고 산미와 쓴맛의 밸런스가 매우 좋고
블루마틴 약간 거저 약간 밸런스 있는 맛. 무슨 맛일까나 이번에는. 보리 잠깐 조금 자바로 싸지. 보리 볶음 자바로 싸지. 한 번 더 마시면 되겠네. 한 번 더. 한 번 더. 블루마운틴 아까 그죠? 밸런스 마셨죠? 헐. 첫 번째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마셔보자. 농하다. 농하면 풍미인데? 쓴맛, 또 산미, 적절하게 좋아. 산뜻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두 번째 같은데? 두 번째다. 뭐야? 에? 에? 틀리냐? 스이마세. 아 맞네. 아리가토고사이마시타. 하이. 다행히 맞췄구만. 다행이다. 야가미산. 그렇군. 1만 원까지 한다고? 아, 커피로 와. 사실 저거는 동물 학대죠. 그래갖고, 지금은 좀, 이거 좀 사양길이긴 한데. 저거 계속 사양 고양이 가둬 놓고 저것만 계속 먹이는 거라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거든요 저게. 이제 보자. 위력 키트. 크라우드 펀딩을 좀 하자.
로우코스터보 개발. 챌린지는 미드코스. 아직 또 다이큐를 또 해야겠구만. 상주 다이큐를 좀 해야겠네. 어디 보자. 쌍용 명인. 일단 횟수 하나 증가. 이건 해야지. 회복 아이템 소지수가 증가하는 건데 해야지 당연히. 도발 반격. 오케이. 이라시아이마세. 커피루와. 다음은 여기 제패. 알프스는 카페 알프스는 다 제패했습니다. 다음에 어디 보자. 아 여기도 식당 있구나. 이쪽도 나중에 애용을 해봐야지. 아다치 에스테이트 정보 수집이라. 쭈구리. 오늘은 자, 오늘은 술이 끝까지 마실 수 있다. 버텼다. 알았다. 알았다요.
기난기난가 그냥 어깨만 주무르는 모양이네. 아이고 이제 돈이 없다 진짜. 알그지다. 또 쌍류 딸키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 또 쌍류 딸키에서 돈을 벌어야 할것 같은데. 돈이 후달린데 이거. 크라우드 펀딩하고 하느라고. 어차피 그러고 보니까 사무실 가서 펀딩한 거 펀딩한 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펀딩한 게 도착했는지. 왔다 좀 어쩔 건데, 니가. 왔다 들면 니가 어쩔 건데. 로코스 개발, 터보 개발. 쌍류 딸이니 개방 한번 확인해보자. 스킬 아, 이렇게 개방되는구나. 이래 좀 들어왔나? 요스케야? 일단 넣어둔다. 노래 좋구만. 역시 산화장 노래야. 이런 씨, 호랑이 떨고 가려는데 힘드네. 호랑이 떨고 가려는데 일단 사나짱한테 가자. 데이트를 하자. 그러네. 그러면 쌍류 딸키로 해야 되네. 바텐더나 사람 많이 모인 곳. 그렇군. 쌍조 딸키로 해야겠네.
챌린지를 요시 게임 스타트다. 자, 9회 일단 황금 코르냥아 노려야지. 셋, 넷, 다섯, 일단 6까지 가고. 하나, 둘, 셋, 넷. 아이템 획득. 아, 더 블랙 코르냥. 하나, 둘, 셋, 넷. 일단 4를 노리자. 자, 고이. 에고. 레이건. 스트라테이고요. 아, 또 쿠로냥 하나, 둘, 셋. 일단 6은 안 남는다. 이마다. 마이 젠장. 아, 아이템 뺏기고. 둘, 셋, 넷, 다섯, 일로 가 있네. 육, 여기 쪽으로 육 가면 지금 뭐냐, 걸리니까. 3턴, 3턴 돌리기. 한 바퀴 더 그냥.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3 안 남는데. 3 남으면 안 된다. 자이씨, 제일 최악인 거 나오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사. 이마다. 오케이. 비버 타임. 요시, 코르냐 모두라. 그 다음에, 제 차 들어가야지. 파괴 배틀.
오케이. 40개 다 부수고. 보너스를 듬뿍. 아, 쟤를 못 잡나? 아, 이제 쟤를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주사위 나온 거 봐서. 안 되겠다. 그냥 쟤 포기하고 가야지. 뭐 어차피 뭐 별로 뺏긴 것도 없는데 뭐. 이거 역시 이게 최고다. 역시 여기 이게 최고다. 간판이 최고야. 야, 처음부터 간판을 할 걸. 간판이 최고다, 그냥. 처음부터 간판을 할 걸. 괜히 뒤섰네. 일단 없으니 뭐지? 일단은 주사 횟수가 별로 없으니까 둘. 아이고, 씨. 어쩔 수 없다. 주사위 수가 뭐, 얼마 없어서. 일단 입에 풀칠 정도 벌었다. 롱 코스라. 너못 가네. 아이고, 패스가 부족해. 안 되겠다. 그러면은 패스가 모자라면 벌어야지 뭐. 일단 사나와 데이트를 마무리하자. 아, 저렇게 변장한 거구나, 사나. 그럼 배팅센터.
가볍게 쇼와의 괴물 보여주자. 전장이 뭔데 장갑끼 하는 거야? 참. 너는 짓궂이. 이번엔 여기지. 자. 일곱 개 다 채웠고. 아싸, 퍼펙트. 이렇게 S랭크 동접시. 또 사무실에 놀러 오는군요. 병사다 도왕. 그렇군. 좋아서 생겼다고? 이게 해금됐네. 이야기를 마친다. 사진 저번 찍었으니까 뭐. 이런 역시 제가 문제네. 제가 문제요. 저놈의 스토커가 문제야. 어쩐지 제가 10m 3 올르고. 저 새끼가 왠지 시 소속사 트위터에다 또 올릴 것 같은데. 이모티콘.
자, 그러면은 일단 아 맞다, 요스케 여기 있었지? 돈을 벌어야지. 야가미사. 시키는 거 없네. 아, 변태산 조사. 훔쳐오기? 몰카 판사? 이제 마지막 나오는 건가? 변태산 조사의 마지막? 또 치킨, 또 치킨호야? 달라, 뭐 스파이더맨이야 되냐? 탑 오브 오션. 한번 호텔가로 가야겠네, 일단. 호텔가에 있단 얘긴데. 호텔가에 가봐야겠네요. 새끼가 다그 시간 끝났다. 여기 인간한테 가보자. 아직 새상품이 안 나온거야? 아직 새상품이 안 나온건가? 탑 오브 오션 탑 오브 오션 어디냐? 그럼 여기 용궁선도 있지? 용궁선도 있으니까 선약을 다 납품도 해볼까? 선약도? 또 호감에서 날려야지. 아마 그거 있지. 아마 그 새끼가 그 진짜 오덕 새끼가 올랐겠지. 저기 있네. 이 새끼네. 드론 날리자.
바퀴 멀리 다니고. 오이씨. 쟤 뭐야? 요샤. 쟤 뭐냐? 나. 너도 뱃돼지의 발경 한번 맞고 싶구나. 사커킥. 어디나 잡으려고. 발경. 헛돌. 자, 이렇게 변태 삼총사는 모두 해결. 그런 장면 들켜? 왜 네가 난리냐? 야, 피해 입은 건 요스키가 피해 입었구만, 보니까. 너 구라쳤지, 요스키. 너 발 안 폈냐? 너 발 안 핀 거냐? 넌 맞아서 싸다. 맞아서 싸다 넌. 너도 나한테 대시냐? 쟤, 그러니까 치키노도 씨 나한테 맘 있네 또 야가미한테. 야, 또 문어발 플레이인가 야가미 또. 오만.
됐고. 여기 음식도 컴플리 여기도 컴플리트하겠네. 아니네, 여기 다 컴플리트했네. 여기 다 컴플리트했고. 한 번 더 쓸어주마. 아싸, 마넨. 어디 보자. 유래인인데? 잠깐만, 너 웬일로 외출했냐? 전파? 너 전파남이냐? 누구냐? 아, 그 폭탄마. 나. 복숭아 빈 맞춤. 핑크. 핑크 키스? 뭐야? 복숭아 핀 맞춤. 뭐라고? 그 전파야? 야가미 씨. 복숭아 삐 입맞춤이라. 예전에 도원이랑 있던 데인가? 뭔? 아니면 핑크 거리? 핑크 거리다, 핑크 거리인가 하면? 센요 거리고. 핑크 거리. 핑크 거리냐. 어딨냐?
그 거리가 아닌가? 빨리 처리하자. 시간 없다. 아, 뽀뽀, 맞아, 뽀뽀, 뽀뽀. 복숭아빙가? 핑크거리. 여기다. 언제 저거 설치했냐? 저렇게 눈에 띄는데 저걸 못 봤다고? 저번들 도대체 뭐 한 거야? 저렇게 눈에 띄는데, 폭탄이. 뭐 빨리 왔다. 아, 그런가? 또 있어? 폭탄이? 아, 치쿠모가 이미 했을 것 같은데, 저거 치쿠모가 이미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역시 너도 발격, 너도 배터지 발격 맛을 보고 있구나. 마무리 호떡. 아유. 오, 땡큐. 어디도 어디 썼냐? 근데 마무리는 고문이냐? 치쿠모도게 어쨌거나 잡았다. 땡큐. 에? 갑자기 진짜 전파녀와 청춘남 그런거야? 아, 전차남이야? 어? 리얼 중이야? 너 오덕 아니었어? 오다 히키코모리 아니었어? 뭐 어쨌거나 아다치 덕에 사건 해결. 아, 참, 그리고 여기 있었지?
알았다. 아마 듣고 있지. 카페에 들어와서 또 음식도 쓸어다 마죠. 음식 컴플리트 해야지. 쟤는 왜 저러냐 또. 미하루? 놀이모토 가지사? 다 쓰러 가자. 음식 컴플리트 합시다. 무한의 위장이다. 아, 지금 안 되나 보다. 다음에. 마도카 인원 다 채우러 가볼까? 마도카와 인원을 다 채우러 가봅시다. 아, 지금 안 되나 보다. 쉬 시간이야? 좀더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 보네요. 그러면은 뭐 이제 메인 퀘스트 하러 갑시다. 아, 메인 퀘스트 하기 전에 잠깐만 볼류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볼일을 좀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스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 또. 어떻게 보자.
어차피 맞아, 연애한테 맞아 빚 받아야 되지. 빚 받아야 되니까 겸사겸사 패러 갑시다. 어차피 얘네한테 빚 받아야 된다. 와라. 달경. 됐고, 넌 빛이나 내놔라. 쉐키가 역시 갓 역시 역시 가드가 단단해. 아, 왜 헛돌이 안 나가냐? 헛돌. 돈 빌렸잖아. 갚아, 임마. 소송. 그렇지. 난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든, 야가비는. 변호사? 진짜야. 못 믿겠지. 역시 변호사 배지가 최고야. 역시 변호사 배지가 최고야. 자, 겸사에서 혼다 족치러 가볼까? 카사에 비해서 혼다가 더 까다롭겠는데, 뭐, 혼다, 뭐, 혼다 정도야, 뭐. 방해하지 마라. 어디서 기막하고 어디서 기막하고 난리여? 달경. 사커키 맞다로 맞자 좀. 혼다 어디서 혼다. 아 귀찮아. 나 혼자랑 싸울 거야. 혼다랑 싸울 거야. 아따, 좋네.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많다. 빛받으러 왔단 마. 됐고, 빛이나 내놔. 어우, 이런. 오우씨. 역시 혼자 가다 위험해. 어쭈구리 말타기가 안 된단 말인가? 어? 뭐야? 아, 젠장. 체력 생각 못했네. 혼다 어딨어 이 개식. 왜 혼다 어딨어 혼다. 아 맞다, 치료받으러 와야겠다. 아, 지금 혼자는 기 채우고 가야 돼. 치료받으러 갑시다. 일단 치료받으러 가자. 야가미사. 진료받고 싶어요. 내야지. 그 다음에 이력 키트. 야가미사. 오노데라 모리오? 멘트 누구니? 경험? 아, 에스피드 쇼핑? 오이. 오. 오, SP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군. 근데 스피드 만 모을 정도로 지금 이거 밖에 살 수가 없다. 아, 그러면은 좀 사주자. 이 하주마는 이제 나머지는 혼다 어디냐 씨. 혼다 이 새끼 조져버려야지. 혼다한테 빚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로 통하는 데일까? 아, 여기구나. 호텔가 이쪽으로 통하는구나. 아, 혼다 이거 조졌어야 되는데. 자. 아, 사나 만나러 가볼까? 뭔? 사나 만나러 가볼까? 사나짱 만나러 가볼까? 아, 혼다를 못 찾아서 좀 그런다. 혼다를 못 조졌어. 오늘도 변장하고 왔네, 사나짱. 너무 화냈나봐. 센터 게임센터 가자. 크레인 나가져오더라. 강아지? 그래. 내가 또 한 강아지 아직 또 한 강아지 낚시 또 뭐 식은 좀 먹기지. 현실에선 저렇게 못 낚지만 싹 다 낚아주지. 저거까지 낚아주지. 현실에서 저렇게 안 낚이죠, 쉽게. 과연 낚일까? 오, 오케이. 좋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遊んでくださいね。や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그거겠지. 그거 십덕이 올렸겠지. SNS에 올린 거겠지. 또 호감도 완화 해줘야지. 지는 이미 많이 좋았다. 연애는 원동력이라며. 오, 진짜? 저 다녀오는데 뭔가 불안한데. 그런 거지. 또시 그 오덕 새끼가 어딨니? 아, 저 있구나. 맞아, 가려면 변장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쩌나. 거봐, 이 녀석이잖아. 새끼가 대가겐 시네 가라나. 발정이나 꺼지지. 어디서 칼을 들고 있어 이게.
나. 에? 아? 어, 스토커야. 스토커짓만 한 거지 뭘. 레벨 5, 아, 10m 5 올랐네. 아무렇지도 않아. 뭐. 자, 그러면은 메인 스토리 한번 진행해 볼까? 메인 스토리를 진행해 볼까요? 뭔데 이렇게 놀래? 역시. 오. 서보. 역시. 모시 모시. 아다치네 회사로 가서 카이토 좀 갱생시켜 있네요. 한래 회식이라. 하여튼 아다치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끼가 봐라 어디서 빠따를 들고. 뭐야, 가게 전세 낸 거야? 현장을 하고, 여보야. 잘 됐구만. 오, 신곡이라. 다음에 현장에서 여쭙도록 할까? 안 보스. 역시 카이토를 이용한 거가. 이런. 아이보. 오. 에? 아보. 응? 카이토. 오. 뭐야, 갑자기 카이토랑 싸우는 거야?
아. 싸워. 자, 싸워보자. 배태지에 일단 배태지에 일단 뭐지? 어딨니? 다 찍어놓을까 일단. 직권. 걸려요. 다 익혀놓고 제대로 붙자고. 하이토 하이토 형 제대로 붙어보자고. 아니 프라이트 여기 안 맞더니. 어쩌리 어? 어쩌리 호랑이 떨고기 그래, 결백이나 증명하시지. 뭐야 이미 알고 있었잖아 진짜. 오. 역시 본색을 드러내는군.
오. 카이토! 맞다구나. 어이. 학창시절 싸움 갔다 감당 학창시절 싸움 갔다 감당할 수 있겠어? 얼쭈구리 사커킥 왔다. 나. 응? 아, 뭐. 뭐 스기우라한테 왔는 건가? 모시모시 스기우라다けど 카즈히라の件調べたよ すぐ会えるかな 恋女房って釣り堀屋わかる? わかるけど あそこそんなに有名なのか? 知る人ぞ知るってやつ? じゃ、そこで待ってる じゃ, 일단 가기 전에 많이 맞아서 아프다 많이 맞아서 일단은 많이 맞아서 아프니까 한레에서 밥 좀 먹자 체력 좀 회복합시다 한레에서 뭔데? 너도 프렌즈 이벤트야? 도전! 오. 잡은 창자 맞구만 천엽 천엽 위에 아니야? 갈비 안창 틀렸나? 맞네 나이스 하! 한상의 갈비 나중에 하자 일단 지금 돈이 많이 없어서 나중에 컴플리트는 나중에 해야겠어요 일단 뭐 원하던 체력을 채웠으니까 오 탄하고 겐지 스트레트 보슈 어 오케이 오, 그래? 나가니 센노가. 도전해 보지. 한 대로 때리면 된다 거지?
깨야지 얜. 때렸는데 돈 벌었당. 야감이다. 그래? 그러면 뭐 또 패줘야지. 자, 마무리 해볼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당장 도전 못할 모양이네. 지금 당장은 도전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잉어 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 뭐 비밀 카지노 아니었어? 알 사람 다 아네 그냥. 早かったんじゃない? 八神さん。 そっちは? 梶平と大臣の件、何か出た? まあ、噂レベルだけどね。 手応えありって顔だ。 梶平と風見大臣はね。 なんと、あの創薬センターのことで密会してたんだよ。 何?何年か前から梶平グループはでかい再開発計画を立てて極秘に準備していたんだ。都内のある広い土地を当てにしてね。それがここ創薬センター。新薬センターごめん。その周辺も正確には医療システム産業開発機構の敷地全部で、 それを管理しているのが厚生労働省だったってわけ。 카지히라 그룹은 후생성의 토지를 노리고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거였군. だから梶平は風見大臣に根回しする必要があったんだよ。再開発するには創薬センターから何から全部閉鎖するのが大前提だからね。でもそんな話大臣一人説得して済む話か。 それが済むんだな。もともと閉鎖って話はずっと前からあったみたい。医療システム産業開発機構ってその組織はさ、日本の高齢化に備えて研究を進めるって触れ込みだったわけ。ところが維持費ばっかりかかって十何年も成果なし、ずっと税金泥棒って言われてた。まあ、もともと天下りの受け皿みたいな緩いとこだったんだよ。 そうか。じゃあ、もしそこへ大臣が閉鎖と言い出せば、一気に潰そうって流れになるだろうね。それけでんごまん。大臣の顔も潰れるんじゃね。とんでもない手数料が入れば気にしないんじゃない。とにかく梶平は大臣に取り入って、もう大体話をつけてたみたい。この時点で贈収賄。しかもだよ。
梶平は先々の値上がりを見越してセンター周辺の土地も買いまくった。다시말해장관이재개발사업에고사인만내리면카지라그룹은카지라그룹은막대한이익을챙기는건가わかりやすい汚職だな。でもさ、やっぱ神様は見てるんだよね。ある日、カジヒラの再開発計画は突然白紙に戻されたんだ。創薬センターを閉鎖できない事情ができてね。その理由がこれ。アドデック9の論文発表。あは。この認知症の薬は世界にとって絶対の正義だからね。風見大臣はすぐ手のひら返してアドデック9を褒めちぎってた。だから当然創薬センターとかの閉鎖話は立ち消え、梶平との密約なんてなかったことにした。梶平は大臣の橋が外されたわけか。再開発に備えてた投資分もろもろかなりの金を回収できなくなったんじゃない。アドデック9のことは相当恨んでいると思うよ。カジラグロベさん、그렇지아무래도。お前これどうやって調べたんだ。さっき頼んだばかりだぞ。ああ、やっぱ言わなきゃダメか。ん？実は今僕が言ったことは全部ネットの記事に出てたんだよ。1年も前に。面白い記事だったけど。決定的な証拠がなかったのかな。ゴシップ扱いで話題にならなかったみたい。これは全部デタラメかもな。なんで？この記事書いたハットリって記者。ああ、ハットリや？めっちゃ嫌なやつだ。知り合い？ああ。今日も源田法律事務所に押しかけてきたってさ。え？じゃあ記事のこと直接聞けるじゃん。すぐその人と話しなよ。결론은핫토리만나야돼참카무로초와신약센터사이의거래에서카지라그룹의막대한자금이사라졌어그가얽히고살낀사정들이공래외나신타니가살해당한이유일까결론은핫토리를싫어도만나긴하네요자오늘은일단밤이깊은관계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나머지는이제다음기회에다시이어보도록하죠그러면은예저지와이즈방송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아뭐야끝내려고하는데사나한테온거설마매니저와얘기해봤대반대했다하지만신곡칭찬이라오오자어쨌건하나의일은잘되는것같은느낌이고하여튼오늘방송은이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아랑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